아니요? 다 아니요. 뭐야? 가볼게요. 뭔 게임이지? 이거 되게 짧은 게임인데 엔딩 4개라고 하거든요? 엔딩 4개? 종말의 10초 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은 지금부터 1초에 한 번씩 총 10번의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총 10번의 선택이 끝났을 때 세상이 종말을 맞이하지 않았다면 당신의 승리입니다. 오, 이런 컨셉이야? 부디 후회 없이 신속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길 바랍니다. 아니 근데 1초에 한 번이면은 거의 대기업 인성검사 수준인데? 겁나 빠르게 찍어야 되는데? 첫 번째, 첫 번째 질문, 거울을 보는 것을 금지시킬까요? 어, 뭐야, 여유 있잖아. 거울? 왜 금지시켜? 아니요? 접수했습니다. 뭐, 뭐야? 두 번째 질문. 엥? 마감 기한 단축을 금지시킬까요? 아, 네, 당연히 철저히 해야죠. 오, 내려왔어. 접수했습니다. 세 번째, 항행성 간 충돌을 금지할까요? 네! 당파! 어, 그래, 내려와. 접수했습니다. 네 번째 질문, 오로라를 전세계 모든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상현상으로 바꿀까요? 아니요? 당신은 오로라를 당신의 집 창문으로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 보기 싫어. 보기 싫어, 보기 싫어. 저 오로라가 전 지구에서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저건 지구 망했다는 얘긴데? 오로라를 전 지구에서 볼 수 있다는 얘기는 지구 망했다는 얘기야. 모기를 박멸! 오케이! 진심이십니까? 아무리 모기가 싫다고 해도 그게 멸망이랑 관계가 있을까요? 진심이지. 어? 아, 안 돼! 야, 지구가 멸망해도 모기는 무조건 박멸해야겠다. 야, 같이 죽자, 모기야. 영어의 사용을 금지할까요? 어, 예스, 예스, 예스! 예스! 이게 최선입니까? 예스, 예스! 한국어를 공용어로 하면 됩니다. 오, 내려갔어! 접수했습니다. 일곱 번째, 인간에 대해서 우월감을 삭제할까요? 어, 모르겠다, 이건. 아니요? 역으로 물어봅시다. 왜 인간에 대해서 우월감을 삭제하면 안 될까요? 인간의 존엄성? 그걸 따지기에는 우리의 유전공학이 그렇게 얕은 악몽이니까요. 부작용의 위험성? 그걸로 인해 바뀐 세상을 보고 부작용이라고 불러도 되는 걸까요? 세상이 시간에 따라 바뀌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단지 이번에 그 주체가 당신이었다는 것뿐이고요. 당신에겐 아직 선택을 번복할 기회가 있습니다. 번복? 바꿀게 해드리겠습니다. 응, 아니야, 그냥 가. 접수했습니다. 아, 안 돼. 이러지 마세요. 여덟 번째 질문, 전 세계의 고양이를 삭제할까요? 어, 아니요. 내가 여기서 예라고 대답을 하면은 대한민국 전국에 있는 천만 애묘인들한테 욕먹을 거야. 저 영화 감독빛을 보십시오. 저들이 살아남아 종말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어찌합니까? 확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 더 생각해보지 그럽니까? 아니, 아니라니까? 너 전국에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한테 욕먹고 싶니? 9. 아홉 번째 질문, 전 세계 모든 게임 삭제할까요? 예? 아니요. 예? 뭐라고요? 예? 아이고 깜짝이야, 무슨 일 났습니까? 혹시 문제 이해가 안 됐나요? 뭐 좋습니다.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니 다시 읽어드리죠.
전 세계의 모든 게임을 삭제합니까? 됐죠라고 물었는데 왜 안 됐다는 듯한 반응입니까? 질문에 불만 있습니까? 그냥 덜 종말할 것 같은 선택지를 고르기만 하면 됩니다. 설마 당신 이미 답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럼 당근 빠따지. 혹시 그 답이라는 게 응 아니야? 맙소사, 방금 들은 그 말이 내가 살면서 들어본 충격적인 말 탑3에 들 겁니다. 진짜? 세상에 참 충격적인 말 들을 일이 없었구나. 행복하게 살았구나. 바로 넘길까요? 네. 뭔데? 뭔데? 열 번째 질문? 어. 뭘 맞자샤? 오. 드디어 마지막 문제군요. 아, 너구나. 지금까지 물어본 게. 본론에 앞서 당신은 이 게임의 결과가 어떨 것 같습니까? 당신은 종말을 무사히 막아내었다고 생각합니까? 예, 맞습니다. 긍정하는 겁니까? 자신감이 있는 건 좋군요. 그래봤자 당신은 종말을 막는 것에 실패했지만, 아, 이게 바로 압박 면접인가 뭔가 그거냐 혹시 이게? 그 표정 재밌군요. 아마 지금쯤 당신의 머릿속에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고 있겠죠? 왜 종말을 막지 못했지? 애초에 불가능한 목표였나? 종말 가능성 게이지가 많았나? 엑스표가 너무 많았나? 글쎄요, 과연 기준이 뭐였을지. 아, 그럼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예상했겠지만 제가 말한 종말이라 함은 인간의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즉 다른 종은 애초부터 논외였어요. 이건 오직 인간만의 문제였죠. 그러므로 지금은 처음 말씀대로 종말의 10초 전, 다시 말해 인간의 종말 그 10초 전입니다. 아, 이렇게 되면 또 당신의 궁금한 게 하나 더 생기겠죠. 그럼 왜 인간은 종말을 향해 가고 있을까요? 퀴즈? 나는 이 모든 질문에 답을 주지 않을 겁니다. 그도 그렇게 공정하지 않잖아요. 애초에 말말이 하는 것도 안 좋아하고요. 안 그래 보입니까? 그래도 이렇게 그냥 가기엔 당신이 너무 가여우니 그 모든 질문을 관통하는 대답은 하나 해주도록 하죠. 어이, 깜짝이야! 아이씨, 깜짝이야! 씨! 아이, 개 깜짝 놀랐네. 아씨! 소리가. 엔딩 2 종말. 어? 아, 이게 뭐지? 이거 엔딩 4개인데. 엔딩이 4개인데, 엔딩 2 봤거든요? 일단, 빠르게 골라야 되는 것 같다고요? 아, 그래. 인성 검사하듯이. 자, 좋아요. 겁나 빠르게 골라보겠습니다. 진짜 겁나 빠르게 골라볼게요. 진짜 숨도 안 쉬고. 느리게 하면 종말 수치가 올라갔듯. 어, 뭐야 자동차. 어, 뭐야. 왜왜. 야, 질문 바뀌었어. 질문이 바뀌었어. 뭐야 이거. 인간의 무차별적인 쓰레기 투기를 금지할까요? 예! 어? 안 돼, 안 돼! 세 번째 질문. 인간의 무차별적인 에어컨 사용을 금지할까요? 예! 어, 내려간다. 이건 내려가네? 접수했습니다. 야, 질문 랜덤 실화냐, 진짜? 와, 아까랑 다 다른 거 봐. 네 번째 질문. 아, 다리 떨지 마. 다리 떨기 금지할까요? 예. 진심입니까? 당신 평소에 다리를 너무 빨리 떠서 찔린 건 아니고요? 예. 뭔 소리야? 나는 다리 안 떨어요. 내가 예전에 다리 떨면은 복이 달아난다고 어른들한테 한 소리 많이 들었거든. 다리 안 떱니다, 저는. 그래서 다리 떨면 다리 복이 달아나요.
24시간 풀타임 영어 발음은 금지할까요? 아니요! 설마하는 소리입니다만 야근, 을 싫어하시는 건 아니겠죠? 야근? 아 이건 좀 야근 겁나 싫어합니다 저. 금지시키겠다. 그 방법밖에 없는 걸까요? 예. 야근 개싫어요. 와 접수했습니다. 솔직히 야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어? 이거는 똑같은 질문이야 아까랑. 이거는 똑같은 질문이죠? 그래요? 점점 내려가고 있어? 자 7번째 질문. 콜라 혹은 사이다를 제거할까요? 왜 하필이면 콜라 혹은 사이다인가? 하지만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이 세상에 콜라 혹은 사이다를 둘 다 싫어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둘 다 싫어하시는 분 여기 있을 텐데 분명히? 혹시 당신 콜라나 사이다 둘 다 좋아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건 모독이에요. 내가 100번 정도 양보해서 둘 중 하나 좋아하거나 근데 둘 다 싫어한다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요? 그게 가능한 선택지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탄산이면 신의 창조물 그 자체 아닙니까? 예? 아 목소리가 높아졌군요. 진정하겠습니다. 이걸 왜 이리 길게 자꾸 늘어놓죠? 이제 완전 진정했어요. 암 그렇고 말고 암! 콜라 혹은 사이다 제거할까요? 예 일단 제거한다고 해보자. 아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주위를 둘려보세요. 콜라나 사이다가 생명수의 이들이 없는 겁니까? 응 없어? 8번째 불의 사용을 금지시킬까요? 무슨 소리야. 불은 당연히 써야지. 불의 사용 자체를 늦추면 종말 역시 늦춰질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이해가 잘 안되십니까? 이해 하나 들어보죠. 여기에 토끼와 거북이가 있는데 이들이 저 멀리 있는 산까지 경주로 합니다. 그럼 누가 이길까요? 이걸 가지고 무슨 전래동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그건 둘째 칩시다. 그럼 당연히 토끼가 이기지 않겠습니까? 왜냐 더 빠르니까요. 당연한 얘기죠. 제가 근데 아주 작은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사실 토끼하고 거북이가 목표라던지 좀 바로 종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여기서 사실은 토끼가 빨랐던 이유가 다리에 모터를 달아서였던 거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 종말을 막을 방법은 하다못해 분명히 노출 방법은 딱 하나 보이지 않습니까? 토끼에게서 모터를 떼내는 거죠. 당신이라면 이 정도 비율을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럼에도 나같이 세상을 바꿀 생각은 없는 겁니까? 응 아니야. 자 완전 다운로드 다운이죠. 9번째 판타지가 돼가는데? 어 이미 판타지였는데? 아하 응 이번엔 정말 현명한 결정이었습니다. 당신 너무 대단합니다. 괜찮은 결정이에요. 아니 이 그림을 왜 여기다 놓어. 아 정말 따위 뭐 당신 알바입니까? 하하하 하하하 비꼬는 거죠 지금? 예? 너도 안드로이드 아씨 잘못 골랐네. 아 이런 건 또 엔딩 2인데 이렇게 되면? 마지막 질문 드디어 마지막 문제. 어 그래 똑같은 놈. 당신은 이 게임의 결과가 어떨 것 같습니까? 당신은 무사히 막아냈습니까? 망했어요. 부정하는 겁니까? 현실적인 건 좋군요. 아니야 망했어. 팩트거든. 당신은 종말을 막는 것에 실패했지만 그 표정 재밌군요. 아마 당신 머릿속에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지쳐가고 있겠죠? 왜? 인간의 종말을 의미했고 처음 말씀드린 종말의 10초 전 그쵸 이건 아까 했던 말이죠 근데? FO 해달라고요? 엔딩 다를까봐. 그래도 이렇게 그냥 가기는 당신이 너무 가여우니 모든 질문을 관통한 대답 하나 해주죠. 부부 인간은 망설임으로 인해
종말에 다다랐습니다. 아까랑 다른데? 뭔가 좀 대사가? 아닌가? 똑같나? 아, 이거 나머지 엔딩을 어떻게 보지 그러면? 인격체를 부여하는 걸 금지시킬까요? 아니요? 다 아니요. 어, 뭐야? 진심입니까? 아, 이러면은 무조건 여기서 그냥 계속 뺑뺑인데? 이렇게 되면 아, 이거 뭐지? 옆에 게이지나 점수 OX는 진행이 아무런 상관이 없고 장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왜 번거롭게 표시했느냐? 어? 너 말 조금 다르게 하지 않니? 그에 관해선 재미없는 얘기 하나 해드리죠. 어? 왜 이래? 생물학적으로 성공한 생명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성공한 까닭은 그리 대단한 건 아닙니다. 그냥 그 종족만 아주 우연히 의사소통 능력만 뛰어나게 진화했거든요. 그 탓인지 아무튼 그 생명체들은 내가 만든 종족 중에서 눈에 띄게 번영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이든 기술이든 죽어지든 아무튼 간에요. 그런데 여기서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이들이 번영한 이유가 방금 의사소통에만 집중해서라고 했었죠? 의사소통이란 많은 의미를 내포합니다. 말이 된 행동이든 혹은 그 외의 다른 것들이요. 그리고 그 중에 의견 역시 포함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수많은 머릿수만큼의 의견의 수 역시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그 종족은 그나마 자기들끼리 경기를 나누고 있던 국경도 모두 허물고 천문학적인 속도로 머릿수마저 불어나고 있었는데 말이죠. 공동체라면 어떤 공동체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만 하는 대표자가 존재하는 법인데, 그럼 그 인간들의 대표자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다수결이라는 좋은 방법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수가 각거나 너무 비슷하다면, 둘 다 누구한테 폐를 끼치거나 잘못된 것은 아니라면, 그리고 다수결로 인해 묵살되는 소수의 의견을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그들의 목소리는 누가 들어주는 걸까요? 예? 심지어 다른 의견보다 머릿수가 조금 적을 뿐이지 그들의 수가 객관적으로 적은 것도 아닐 텐데요. 정말 저들을 무시해도 되겠습니까? 하다못해 후에 저들의 세력이 지금보다 더 커진 날 피해를 받는 건 누구일까요? 제일 먼저 화사에 돌아오는 건 저들을 지지하지 않았던 대표자 본인 아니겠습니까? 결정을 내려야 하는 대표자들은 이로 인해 곤경에 빠집니다. 고민하고 의심하고 망설이고 결정을 미루죠. 조금 고민했던 결정은 후에 가서는 고민하는 법마저 있게 됐고, 조금 의심했던 결정은 후에 가서는 믿는 법마저 있게 했으며, 조금 망설여졌던 결정은 후에 가선 결정을 서슴지 않게 미루도록 만들었고, 결국 미뤘던 결정을 결정하는 법마저 있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인류의 종말 그 10초 전. 당신은 내 작은 실험의 실험체. 내가 만약 인간의 문명을 되살리더라도 그들이 똑같은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을 수. 이 게임은 그로 인해 설계되었습니다. 진짜 엔딩 조건이 뭐냐? 오히려 조건을 따져가면 사람 고르는 게 더 불공정하지 않겠습니까? 공정하게 룰렛을 돌렸죠. 특별히 그 이상의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정도라면 대단히 만족스럽군요. 아주 조금은 더 믿어볼 마음이 생겼습니다. 당신 덕이라면 당신 덕이군요. 아 맞다, 중요한 이야기를 안하고 보낼 뻔했군요. 축하드립니다. 이번 게임은 당신의 의? 승리? 리얼? 이거 엔딩 조건이 뭐지? 중간에 안드로이드에게 인격 부여하는 그것 때문인가? 아니야. 야, 이거는 아, 이거는 진심으로 엔딩의 조건이 짐작도 안 갑니다.
선택에 걸린 시각? 그니까 엔딩 조건을 아는 게 더 힘들 것 같아요, 이거는. 아니, 최소한 엔딩 조건을 짐작할 수 있게끔 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러지? 자, 됐다. 나는 무조건 예스맨으로 밀었어요. 마지막 질문인데 이거는 당신은 종말을 막았을 것 같습니까? 아닐 것 같습니까? 물어보는 거 그거 하나뿐이에요. 여기도 예로 대답할게요. 잠깐! 어? 내가 이런 걸 만들었던가? 당신 혹시 매크로입니까? 예! 예! 으아! 그만! 그만하세요! 더 이상 같은 답을 듣기는 싫습니다. 아주 지긋지긋하군요. 그래요. 인정할 건 인정하죠. 당신의 답이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접근 방식은 맞았는데, 근데 뭐 뭐냐? 좀 인간성이랄 게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종일 예만 눌러댑니까? 조금이라도 고민을 했고 질문에 맞는 선택을 했으면 자기는 그 결정에 자신이 있다 그 정도로 보여줘야 할 거 아닙니까? 에? 당신이 인형인가요? 아무튼 결론은 이런 답은 이런 승리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종말은 둘째 치더라도 내 기분이 구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말은 설마 다시 당신의 처벌을 그때 가서 생각하죠. 안 돼! 퇴학당했다. 엔딩 1.5 종리? 1.5 엔딩?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난리 났다 임마. 아니 아니요! 다리 떨기 금지? 뭐 하는 거야 임마. 아니 자, 아니요. 어? 뭐야, 가로송 다 없어졌는데? 어? 어? 뭐야? 아니요? 이 게임의 엔딩을 제가 그때 생방송에서 하나를 못 찾아가지고 못 봤었는데 아마 이건 것 같아요. 제가 여러가지 실험을 해봤는데 자, 네번째 질문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얘를 누르면은 얘가 한 번 더 물어봐요. 바꿀 기회를 그때 답을 바꾼다고 해보자. 그러고 여기서 아니오를 골라요. 근데 여기서 또 답을 바꾼다고 그래. 세상의 결말이 20초. 심지어 당신의 손으로 바뀐다니 그럴 수밖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할 건 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선택이 마지막이 될 테니 시간은 오래 걸리더라도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라고 하면 다음에란 보기가 나와요. 요렇게. 그러니까 선택을 예로 할지 아니오로 할지 계속 막 유유부단한 그런 제스처를 보여주면은 다음에란 보기가 튀어나오더라고요.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생각보다 더 결정을 못하시는군요. 하지만 이해해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이렇게 결정 못하는 사람을 처음 만나보는 건 아니니까 말이죠.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려야 할 것은 이번 선택이 곧 마지막이 될 겁니다. 기회를 충분히 드리지 않았습니까? 노란불 제거할까요? 다음에. 내가 방금 이렇게 결정 못한 사람을 처음 보는 건 아니라고 했었나요? 그 말 취소하겠습니다. 당신은 놀라운 그 자체군요. 오히려 그 전에 보호하던 사람들이 당신보다는 더 결정을 잘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말이 빈말로 보이나요? 저는 진심인데요. 이렇게 강조도 했지 않습니까? 이번 선택 역시도 마지막이 될 거란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신중히 결정하세요. 하지만 다음에 여기서 계속 다음에 그러면 나중에 얘가 짜증내는 거 아닐까? 자, 돌아가보자. 아니 이게 뭐 그리 어려운 질문이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혹시 이상한 말이라도 했나요?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만 선택만 하면 되는 건데 설마 평소에도 이러십니까? 당신 주위 사람들 건강이 걱정되는군요. 아, 이제는 디스까지.
웃긴 놈이네 이거. 전 세계의 모든 게임을 삭제할까요? 다음에. 야, 애 태우자. 계속. 당신은 정말 알 수 없는 인간이군요. 흥미롭습니다. 당신은 내세우기만 한다면 어떤 일이든 다 망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도 그렇게 지금 결정의 변복이 몇 번째입니까? 결단력이 아무리 없어도 그렇지 고민을 오래 하는 거면 모를까 번복은 또 뭐구요. 내 입만 쓸데없이 아프군요. 아무튼 이번이 마지막인 거 알죠? 이쯤이면 외웠을 거라 봅니다만. 하지만 응, 다음에 그렇게 열받아 죽어라. 지금까지 내가 당했던 고통은 되갚아줘야지. 아홉 번째. 자, 다음에 당신은 내가 골머리를 썩히는 것이 보기 좋으신 겁니까? 사실 그러고 싶은데. 뭐 골라야 되지? 됐습니다. 그냥 문제를 넘어가죠. 콜라혹은 사이다를 제거할까요? 다음에. 방금은 좀 갈등 때렸어요. 내 선택이 맞았길 바라며. 아니야, 그 전에 이렇게 다음에로 넘긴다고 해가지고 새로운 엔딩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 전에 제발. 오, 마지막 문제. 아, 뭐야. 아, 아니다. 모르겠다. 있다. 모르겠다. 이게 원래 모르겠다를 못 골랐거든요? 모르겠다. 아. 하. 하. 드디어 맛이 갔구나. 뭡니까? 이렇게 일관된 태도를 취할 줄은 몰랐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침묵하다니요. 그거 아십니까? 당신이 이렇게 된 건 그놈의 침묵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종말을 맞이할 세상도 결국 당신의 떠넘긴 탓이죠. 당신은 정말 나를 웃기는데 재능이라도 있으신가 보군요. 근래에 이렇게 많이 웃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요, 뭐 좋습니다. 가여 쓴 당신을 위한 칭찬은 이미 잔뜩 준비되어 있고. 근데 당신이 왜 칭찬을 받냐고요? 왜냐면 내가 지금 하는 말이 곧 당신이 마지막으로 듣는 말이 될 테니. 어이 영화 끝났니? 재미있지도 재미없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죠. 당신은 내가 만든 마지막 인간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아직 기대를 다 저버린 건 아니었거든요. 뭐 이젠 미련조차 없지만. 응? 오, 엔딩 소리! 아, 다 봤다. 그러면 아, 참. 그러니까 이 대회에 수상 부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대회 이 게임도 수상을 노려볼 만한 그런 퀄리티인데 봐도 그렇지 않아요? 뭐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겠죠.